안녕하세요. 포사구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함수에 관련된 맥시멈 미니멈 문제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고 문제 풀어갈게. 첫 번째, 당항일 때는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추대체소 문제 풀때 당항일 때는 치환, 당항일 때는 치환 대표적인 문제들이지. 근데 주의할 게 치환하면 뭘 남겨? 범위를 체크해야 돼. 범위를 남긴다. 다시 한번. 항상 사람은 호랑이는 죽으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서 이름을 남기고 문자는 죽으면서요. 문자가 변신하면서 뭘 남깁니까? 예, 범위를 남긴다. 범위 체크 잊지 마시고요. 치환하면 범위 체크 잊지 마. 다음에 두 번째. 아, 여러분들 보통 그래프 그릴 때 보통 x에서 y로 함수, x에서 y로 함수 축에다가 이름을 잘안 쓰는데 처음일 때는요, 축 관계를요, 특히나 지금처럼 여러 개의 함수들이 합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축 관계를 잘 명시해야 돼. 그게 문제 풀때 도움이 돼서 하나 주의할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살펴가면서 문제 보러 갑니다. 문제 다음 같아요. y컬 블라블라블라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이때 이 함수가 x컬 a에서 최대값 b를 갔는데 주목! x컬 a에서요 이 y라고 하는 함수 값의 최대값이 얼마래? b래. 그래. 한마디로 y의 최대값 구하라 그런 문제잖아. 그쵸? 그런데 봤더니 좀 복잡해요. 당항이기도 하고 3 로그 x, x 로그 3, 3 로그 x 여기 있으니까 누굴 바꿀까? 일단 얘랑 얘랑 좀 체인지 하자. 얘를 좀 간단히 봐. y는요, 존식 마이너스 3 로그 x 한 다음에 얘랑 얘랑 체인지 가능하죠? 3 다음에 로그 x 바꿀 수 있겠고 일단 다음에 더하기 얘는요, 이 지수가 파란색으로 할까? 이 지수가 사실은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야. 얘가 사실은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 쪼갤 수 있잖아.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툭 떨어지면 2예요. 그쵸? 얘는 2야. 2 사실 얘가 2라고. 그러니까 저 지수가 복잡해 보이면 사실은요. 2 더하기 로그 x인 거지. 거기에 밑에 누가 있는 거야? 3이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요놈 자체는요. 요렇게 3에 2 더하기 로그 x 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자, 지수의 덧셈이죠. 곱셈으로 쪼개면 3의 제곱 곱하기 3의 로그 x니까 3의 제곱은 9잖아요. 9, 2, 18 곱하기 얼마야? 3 로그 x. 이렇게 여기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 여기까지 정리해놨어. 그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갑니다. 자, 솔브하기를요. 솔브하기를. 치환거리 보였지? 3 로그 x, 3 로그 x, 3 로그 x. 됐어요. 따라서요. 3 로그 x를 t로 치환할게. v쌤이 t로 치환합니다. 누구를요? 3 로그 x를. 치환하면은 뭘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치환하면 저 식은 매우 간단한 이차함수가 돼요. y는 지금 마이너스 t제곱 다음에 18t 플러스 18t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됐어. 그러니까 이차함수에 최대값 묻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간단하게 끝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범위. 범위가 문제라. 범위가. 봤더니 지금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일단 몇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잘 봐. 축관계. 이 로그 x를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k로 치환할게요. 얘를 이렇게 k라고 치환할까? 치환하면은 다음 같아. 자, k는 로그 x요. 이 함수 그릴 수 있죠. 간단히 그려볼까? 여기가 무슨 축? 따라라. 여기가 지금 얘 x축이고요. 여기가 뭐야? k축. x에서 k로의 함수. 다음에 2,10이니까 단조? 증가함수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제가 일단 x의 범위가 잘 봐. x의 범위가 지금 뭐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제한돼 있잖아. 얘가 1이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범위에서는요.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만 해당하는 그래프가 돼. 이것만 보면 돼. 그쵸? 이때 나오는 k값, 요 k값, k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해 놓고 봤더니 k는요.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까지 그려주고 봐주고 있지만 사실은 봐. 로그 x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당연히 함수값들은 요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즉 다시 한번 또 여기 k를 치환했으니까 하나 더 그래프 다 그려볼게. t는요. 지금 3의 k승이죠. 근데 k 범위가 뭐라고? 떠들어. k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k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는 또 무슨 함수야? k에서 t로의 지수함수죠? k에서 t로의 지수함수 살짝 그려봐. 그려주면은요. 밑이 3이니까 단조? 증가함수 이렇게 증가함수죠. 그런데 a가 원축? k에서 t로의 함수죠. 그런데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해당하는
범위는 유범위만 되겠고 0보다 커 나갔다. 해당하는 그래프는요? 해당하는 그래프는요? 예,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해당하는 y값들은요? y값도 요거 이상이니까 이게 얼마? 1이잖아, 1. 따라서 이때 t의 범위는 맞아요. t의 범위는요? 1보단 커 나갔다요. 결론 따라서 t의 범위는 1보단 커 나갔다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x의 범위가 1보다 커 나갔을 때 얘는 0보다 커 나갔고 얘가 0보다 커 나갔으니까 당연히 3의 0 이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t의 값은요. 예. 1보다 커 나갔다. 이 범위를 별표빵 해서 별표빵한 걸 이렇게 갖고 오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찾던 t가 1보다 커 나갔을 때 y의 최대값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별거 없잖아요. 치만치만한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고 사실은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면요. 바로바로 뭐 나오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래서 꼼꼼히 따지세요. 축광에 명시해가면서. 끝났네. 갈까? 얘는 이참수잖아요. 얘는요. t 마이너스 t 묶어주면 0하고 18일 때 444 예. 0하고 얼마입니까? 18일 때요. 지나면서요. 예. 마이너스 위로 블록이죠. 이참수 그릴 수 있죠? 이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t축이죠. t축 여기가 왜 돼요? y축. y축. 그런데 t가 1보다 커 나갔다니까 여기가 지금 9니까 1은 이 정도예요. 1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되겠고 그때 해당하는 그래프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얘네만 되는 거라고 쉐렛 이렇게만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요. 네, 최대값은 언제 이루어지죠? 0하고 18의 가운데 9 꼭지점 9일 때 최대값 나오네. 9를 넣어주면 정답 나오겠어. 81 마이너스 81 162 80을 나왔죠. 따라 빰빰 최대값 B는 81인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러면요 언제 최대값 9일 때 81 아니야 이리 와봐 여기 x equal a에서 최대값 빌려놓는다. 지금 최대가 될 때 x값 먹고 있잖아. 최대일 때 x값 먹고 있잖아. x가 언제일 때 최대냐 이쪽으로 와봐. 지금요 이 9라고 하는 건요 t가 9일 때예요. t가 9일 때 그때 최대값 81 얘가 최대값은 맞는데 t가 9일 때 81이라고 근데 문제에서는요 81 최대값 할 때 x값 먹고 있죠. 그 어디 있어? 이쪽으로 와봐. 여기 있잖아. t가 9일 때 그때 x값 구해주세요. t가 9일 때 9는 3의 제곱이니까 빰빰 이렇게 이렇게 따라 3이니까 2하고 로그 x요. 2가 로그 x야. 12 돌아갑니다. x는 100 즉 t가 9일 때는요 x는 100이다. 문제에서는 얘를 묻고 있죠. 결과적으로 x가 100일 때 t는 9가 되겠고 t가 9일 때 최대값 81 나온다. 따라서 x가 100일 때 최대값 81 이해 갔나? 따라서 100이 a이고요 b가 81이니까 빼주면 얼마? 예, 최종 정답은요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이 문제는 주의할 것들이 있어.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거 좀 바꾸는 것까지만 이건 산수니까 바꿔놓으시고요. 치환하면은 뭐가 생겨? 치환하면은 범위가 생기는데 이때 로그 x를 또 k라고 치환하고 이 합성함수 로그 x k x에서 k로의 함수 로그 함수 그려놓고 x가 1보다 커 나왔을 때 k는 0보다 커 나왔어요. 그러면은 t는 3의 k승 t는 3의 k에서 t로의 함수 근데 k가 지금 0보다 커 나왔으니까 이런 범위에서 해당 그래프 이거 그러면 t값이 1보다 커 나왔다. 결론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x가 이럴 때 x가 1보다 커 나왔을 때 이걸 만족하는 t의 범위는 어떻게 1보다 커 나왔다. 이걸 갖고 오는 게 핵심 이차함수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따라서 t가 9일 때 최대값 81인데 문제에서 최종 주의할 사항 지금 t가 9일 때 최대값 묻고 있어 아니죠.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81 나오냐 이런 묻는 거잖아. t가 9일 때 그때 x값은요? 얼마입니까? 네, 계산이 100이 나오더라. 즉 x가 100일 때 t가 9고 t가 9일 때 최대값 81 요놈 물었으니까 빼주면 정답.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